지금 제 손은 베이스 젤까지 다 발라준 상태인데요. 베이스 젤이 고르게 발렸으면 이렇게 손을 비추어 봤을 때 광이 일직선으로 나게 돼요. 컬러는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물방울 네일을 하기 전에 베이스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젤을 열었을 때 가령 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솔로 병 안에 있는 젤을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섞는 방법이에요. 컬러는 병 입구에서 그냥 꺼내게 되면 이렇게 젤이 찐득찐득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솔대에 있는 젤을 먼저 병 입구에서 덜어주시고요. 솔 모에 있는 젤도 싹싹 깨끗하게 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만 살짝 떠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둥근 프렌치를 할 거지만 둥근 프렌치가 아니라 그냥 풀 컬러링을 해주셔도 좋고요. 기본 아트는 굳이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온 뒤 반대쪽을 이어서 그려줍니다. 곡선을 그릴 땐 최대한 붓을 눌러서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넘쳐있는 젤을 밑으로 살살 쓸어내리면서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가장자리에 젤이 뭉쳐있지 않도록 고르게 잘 펴주고 프리엣지까지 토닥토닥 두드려가면서 커버해주세요. 둥근 프렌치를 처음 하실 때 자신이 없으면 밑쪽에 먼저 해보고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위쪽에 했다가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오면 다 지워야 되니까 아래쪽에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라인을 예쁘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손들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리다 컬러는 LED 램프 기준 30초, UV 램프 기준 6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다 2회씩 발색해줬고요. 둥근 프렌치로 약간 귀여운 아트 베이스를 완성해봤어요. 이제 이 위에 탑젤을 바르고 굳혀줄 건데요. 탑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후에 이 탑젤을 무광으로 만들 건데 유광이 나는 겉부분을 살짝 갈아서 광을 없애줄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올려주시고 그리다 탑젤은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탑젤을 다 바른 후에는 화장솜에 젤 클렌저를 묻혀서 표면에 남아있는 미경화 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아직 경화되지 못한 탑젤을 닦아주는 과정이에요. 다섯 손가락을 다 닦아준 뒤 자연 네일에 광을 내주는 파일 트윈클러를 준비해주세요. 앞면은 1000그릿, 뒷면은 4000그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트윈클러를 이용해서 젤 네일을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꿔줄 거예요. 무광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윈클러 앞면 회색 부분으로 손톱을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점은 먼저 가루로 문지르면서 사이드와 큐티클 라인 구석구석을 다 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세로로 대강대강 문지르게 되면 파일면이 닿지 않는 면적이 생기면서 유광과 무광이 같이 공존하게 돼요. 가운데 부분은 무광이고 라인에 따라서 사이드만 유광인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사이드 라인을 깨끗하게 무광으로 만들고 가운데 부분을 처리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문질러준 손톱은 무광이고 나머지 손톱은 반짝반짝 유광으로 빛나는 거 잘 보이시나요? 매트 탑젤을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이렇게 트윈클러로 문질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매트 젤 네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트한 느낌의 아트 베이스가 완성되었으면 물방울 네일을 올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트윈클러로 문질렀을 때 미세한 가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손톱 표면을 젤 클렌저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톱 위에 물방울을 만들어줄 건데요. 물방울을 만들어줄 주인공은 바로 그리다젤 피니쉬 탑젤이에요. 탑젤은 솔을 그냥 꺼내지 마시고요. 병 입구에서 플라스틱 솔대 부분만 동글동글 굴려서 정리해주세요. 솔을 가지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그대로 콕 찍어서 붓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큐어링해줍니다. 만약에 한 방울 더 올릴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5초 정도만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젤이 퍼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고정 큐어링을 하는 거고요.
물방울을 하나 더 올리고 싶다면 젤을 또 꺼내서 솔을 그대로 네일 표면에 갖다 대고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퍼지지 않도록 바로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완벽히 굳힐 거라면 여기에서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손가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젤을 솔 끝에 가득 있도록 병에서 꺼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서 콕콕 찍고 붓을 다시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젤 방울이 퍼지기 전에 빠르게 큐어링 시켜주세요. 젤방울이 물방울처럼 보이려면 베이스가 되는 아트가 무광이어야지 훨씬 더 물방울처럼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트를 하던 상관없이 베이스만 무광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3개까지 진행해서 모두 물방울을 하나씩 다 올려줬는데요. 이 탑젤도 큐어링 된 다음에 미경화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젤 클렌저로 한 번 더 물방울 부분을 닦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